선한 권력의 탄생, 데커 켈트너. 우리는 어떻게 영향력을 얻고 잃는가, 나눌수록 커지는 권력의 역설. 권력은 타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권력의 개념을 재력, 군사력, 정치력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영역에서의 행위가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이 모든 사회 동역학에 스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재력, 무력, 정치력이 개입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권력이란 타인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상태란 타인의 조건을 의미한다. 상태란 여러 가지를 가리킨다. 은행 잔고나 신앙 또는 감정을 가리킬 수도 있고 육체적 건강이나 투표권 행사 또는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뇌활동 패턴이나 면역체계 반응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권력이 그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면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재산, 안정된 일자리, 은퇴 자금 등의 변화를 주거나 또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베풀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직접 자본을 대주거나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조직에 자본을 대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 투표 성향, 정치적 발언을 이해하는 감각, 국가에 대한 자부심 또는 수치심과 같은 정치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18세기에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노예였으며 유럽 경제의 대부분이 삼각 노예 무역에 기반했다. 삼각 노예 무역이란 아프리카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거기서 노예를 카리브 제도로 실어날라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하고 그런 다음 필요한 원자재를 유럽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권력구조를 와해시킨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지식이다.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생인 토머스 클락스는 노예 제도의 잔혹성을 다룬 논문을 대학 논문 경시대회에 제출했다. 그는 장원으로 뽑혔고 그 논문을 본 퀘이커 교인들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한 조직에 그가 함께하기를 요청했다. 지칠 줄 몰랐던 클락스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카리브 지역에서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을 논문이나 팸플릿 등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의 폭로로 삼각무역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영국 상원과 하원의 양심적인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결국 영국은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타인의 신체적 상태를 바꿈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 아프간은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첫 여성 정교수였다. 1952년 의사들이 생명 유지가 어려울 듯한 조수가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을 보다 못한 그녀는 아프가 점수를 고안했다. 신생아의 호흡, 맥박, 피부색, 자극 반응, 근육 활동을 10점 만점으로 한 채점표로 출생 후 1과 5분의 채점표를 작성한다. 이 점수표가 의료 현장에 널리 쓰이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미국의 경우 9명 가운데 1명꼴로 태어나는 조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비용으로 미국 경제에서 연간 262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처럼 신체적 상태를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과 취향, 그리고 사견을 바꾸는데도 권력이 자리한다. 패스트푸드의 선구자들은 사람들의 음식 선호와 식습관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국민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력은 의학의 몇몇 발전만큼이나 강력하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비달사순의 레디투웨어 헤어컷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머리 모양을 바꿔놓는 동시에 컬핀과 스프레이를 붙들고 보내는 시간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켰으며 외출할 때 머리 손질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레이디 가가는 음악을 통해 10대들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공론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성의식과 성별의식에 혁명적 영향을 미쳤다. 권력을 사람들의 상태로 바꾸는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서 미술, 음악, 풍자, 문학 등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창작을 위한 표현 형식이 개인 통장 잔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던가 전쟁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옳고 공정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다. 디어 에비 칼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 10대 자녀와 우울증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바람 피우는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만찮은 시댁 식구 또는 처가 식구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 등등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러시 림보우, 글렌 백, 존 스튜어트, 스티브 콜버트, 디 어니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정치 현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마사 스튜어트, 보노, 르브론, 제임스, 에드워드 스노든, 아리아나 허핑턴, 오프라 윈프리 같은 문학의 인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성향을 새로 갖게 만들거나 다른 성향을 갖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권력은 사람들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